예,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상속의 형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형식 수업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.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 실용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. 자, 저는 inheritance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. 예, 그리고 inheritance라는 저 파일에다가 이제 코딩을 해 나갈 겁니다.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.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. 애니멀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?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중에서 저는 런이라고 하는 동물은 달릴 수 있죠. 프린트 러닝 이렇게 런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할까요? 펑션 press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. 됐죠? 그럼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죠? animal은 new animal 그쵸? 그 다음에 run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running이 뜨고 이 뒤에다가 br을 붙입시다. 프레스를 하면 이게 뜨겠죠. 그쵸? 자, 이거는 지웁시다. 지워버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human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휴먼도 달리고 숨쉬고 이런 기능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휴먼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걸할수 있죠. 물론 다른 동물도 할수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해서 코딩을 할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에다가 휴먼만이 할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thinking, think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쓸 때는 일단 이렇게 할수 있겠죠. 그런데 보시면 휴먼은 애니멀이라는 분류의 하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휴먼은 애니멀이 갖고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그 외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.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요 메소드를 지워버리고 휴먼을 extend 해서 애니멀을 extend, 확장해서 휴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extend가 되면 이 휴먼은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식이 돼서 상속을 받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 휴먼에는 run과 breath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먼은 run 할수 있고 브래싱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한번 해볼까요? 휴먼은 뉴 휴먼 런 했을 때 제가 잘못했나요? 여기가 문제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러닝이 뜨고 그리고 think라고 하는 휴먼만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thinking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exten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애니멀의 메소드들을, 애니멀이 갖고 있는 기능을
그대로 휴먼이 이어받으면서 휴먼은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. 이 상속 좋아 보이세요? 좋은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속을 사용한 좀 더 실용적인 사례를 살펴보죠.